민주평통 오시샌데거 협의회가 개최하고 재미 탈북자 지원회가 후원하는 탈북동포초청 가족 야유회가 지난 토요일 오렌지 부에나팍 랄프비 리저널팍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야유회는 새터민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화창한 날씨,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많이 왔어요. 한 30명, 적어도 30명이 왔고 상당히 날씨도 좋고 상당히 기쁜 이벤트입니다. 주최 측이 마련한 푸짐한 식사를 하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연신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요? 네. 세상에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3등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그래. 담겨져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더 말 있습니까? 자주 했으면 그래. 좋죠. 네. 오시 샌데거 협의회는 이날 19명의 새터민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1인당 3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재미 탈북자 지원회 측도 18세 이상 새터민 참석자에게 100달러씩 격려금을 쾌척,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 한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고 피부를 맞닿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이 학생들이 아주 큰 일들을 해주는 제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시 샌데거 평통 측은 이번 야유회 성료와 함께 앞으로도 미주 새터민 가족들과 뜻깊은 자리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